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삼귀. 삼비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성경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그 복공양 책이 한 권씩 앞에 놓였죠. 일타 큰스님의 초발심작 영문 강의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이렇게 했습니다. 일타 큰스님 아시죠? 제가 만난 스님들 중에서 아니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 중에서 제일 따뜻하고 제일 친절하고 제일 사람이 좋고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다가 이 스님은 환생이 확인된 스님입니다. 또 그것을 이제 과거 당신 태어나기 전에 전생에 누구였다는 것이 환생된 스님입니다. 저 확인된 스님입니다. 우리 그 다라이라마 스님은 14번이나 환생이 확인됐다고 해서 다라이라마 스님을 뭐 우리가 법문을 듣는다 초청을 한다 하는 모든 의미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환생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 사실 가장 큰 의미입니다. 다라이라마 스님이 가진 의미가 그거예요. 환생. 그 환생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믿고 따르게 되면은 우리의 삶은 저절로 바로 잡히게 됩니다. 왜냐?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선한 공덕을 심으면 선한 과보를 받고 악한 씨앗을 심으면 악한 과보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환생에는 저절로 증명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일타 스님께서는 과거생에 누구였다고 하는 것이 확인된 스님이고 또 그것을 잘 그 믿고 실천하고 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평소에도 그 많이 그 알고 있고 또 법문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주로 했어요. 인과 이야기, 전생 이야기, 인과 이야기 아주 전문가입니다. 그 당신은 또 그동안 평생 사시면서 돌아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공부를 해서 미국에서 뛰어난 인물이 되면은 불법을 전 세계에다 크게 선양하는데 아주 효과가 크겠더라. 그런 생각을 늘 하시고 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이 아주 청명하고 그래요. 그래도 영어도 뭐 어지간히 해독할 정도는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을 해도 이게 발음이 늦게 배운 영어가 되나서 시원찮아서 그 사람들을 그 우리말 하듯이 그렇게 감동시키고 그렇게 못하는 거라. 참 그 스님 말씀을 잘하세요. 말씀하시기를 또 좋아해. 예. 그래가지고 거기 뭐 말년에 아프셔서 간병을 하는 상자들이나 이런 이들이 제발 말 좀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도 말씀하시기를 좋아하니까 신도들이 찾아가면 크죠. 상자들 안 볼 때 붙들어 앉혀놓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너무 말씀을 잘하세요. 아주 그렇게 잘하시고 또 신심이 지극하셔서 그 손가락 네 개를 연비한 거 아시죠? 오른손을 연비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글씨도 명필이라 엄지손가락에 여기 주먹에도 딱 이렇게 잡고 쓰시는데 그 글씨가 또 아주 유명하고 그래요. 그래서 있으면 미국에서 영어로 자유롭게 그 불교를 이야기하면은 한국에서 우리말로 많은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고 하듯이 그렇게 내가 법문을 하고 싶다. 그러려면 미국에 태어난다 해가지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미국으로 가셨어요. 그 하와이에 가셔서 돌아가셨어. 하와이에서 돌아가셨는데 아마 틀림없이 미국에서 아마 태어났을 겁니다. 좀 이제 세월이 지나면은 다시 환생이 확인될 거예요. 여기 현각 스님도 당신은 과거에 또 한국 스님이었다고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이었다고. 그 환생이 거의 확인된 스님이 현각 스님이야 또. 아무리 여러 가지 그 상황을 살펴봐도 자기는 한국 사람이었다. 그런 이야기가 그 있는 스님이고. 그래서 일타 스님이 미국에서 이제 그 돌아가셨으니까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불법을 크게 이제 선양할 날이 있을 거예요.
참 총명하시고 사람 너무 좋으시고 똑똑하시고 또 그 법력이 높으셔서 많은 신도들이 그 따르고 그러셨는데 71세 열방에 그 드셨어요. 좀 그런 스님들은 뭐 한 100여 세 사셔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그 줄만한 그런 그 스님입니다. 그 스님이 쓰신 책이에요. 초발스님 자경문이라고 하는 것은 스님들이 출가하면은 행자 때 그냥 관세음보살 우리가 눈 감고 외우듯이 그렇게 외우는 내용이 이 책입니다. 그 평생 수행 생활의 지침서예요. 이게 그것을 큰 스님께서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 이제 풀어가지고 또 아주 박식하시니까 다른 그런 그 시라든지 여러 가지 사례들을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책을 만들었습니다. 꼭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일타 스님의 그런 그 은혜를 갚는 길도 되고. 근데 이것을 경북의 이주연 님께서 법공양을 500권을 보내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전번 그 스님들 그 공부 시간에도 법공양을 올렸고 또 이번에 또 우리 불자님들 공부 시간에 이렇게 법공양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스님은 참 누구보다도 환생을 믿고 인과를 믿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태어나서 불법을 크게 선양하겠다라고 해서 미국에서 열반하셨어요. 그런 분입니다. 얼마나 그 환생이라든지 인과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믿으면은 당신이 꼭 그 미국에 태어나겠다고 또 그래서 이제 그때 갔을 때만 해도 참 그 몸 상태가 안 좋았어요. 몸 상태가 안 좋았는데 그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이제 기어이 이제 미국에 가서 그렇게 좀 더 오래 사시려고 거기에 이제 공기 좋고 휴양지고 해서 그래서 이제 본토는 안 가시고 그 하와이에 또 인연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와이에서 사시다가 그 한참 사셨어요. 사시다가 그래 열반하신 그런 스님입니다. 그만치 그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는 우리 업 사람이 짓는 업에 대한 것을 아주 철저히 믿으셨던 그런 그 분입니다. 그래서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오늘 환경은 이제 우리 교재 5권인데 환경 내용으로는 이게 이제 벌써 13권, 14권, 15권이 이제 실렸네요. 전번에 이제 한 권이 끝나고 여긴 제2회 보광명전에서 쓰레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제국 광명각품이라고 그랬어요. 광명. 광명으로서 깨닫게 하는 것. 광명은 뭐라고 그랬죠? 그대로 지혜다. 우리 마음의 지혜를 광명에다 비유를 한다 그랬어요. 빛이 있으니까 우리가 글도 읽고 사람도 분별하고 뭐 늙었는지 젊은지도 알고 어제보다 또 얼굴이 좋은지 못한지도 알고 뭐 아주 여름이 가까이 오니까 뭐 패션도 아주 뛰어나게 입고 오신 분도 많고 그런 것도 참 이렇게 보고 감상하고 야 저분 참 멋지다 뭐 이런 것도 이 전부 광명 역할이야. 광명이 하는 일이라고요. 그와 같이 우리 마음에 지혜가 있어야 인생을 살아가는데 제대로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현명하게 살 수 있어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인생은 고가 아니야. 전부 낙이라. 일체가 낙이라. 즐거운 뿐이다. 태어나서 어떻습니까? 부모로부터 얼마나 사랑을 받습니까? 무한 사랑을 받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또 뭐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사랑받고 이웃 사촌으로 사랑받고 뭐 온갖 친척들로부터 사랑받고 서로 한번 안아보려고 어떤 사돈이 그 손자가 태어났다 해가지고 부산에 있는 사람이 이제 서울로 이제 보러 갔어. 갔는데 그 집에 이제 사돈이 귀엽다고 안고 있는 거야. 소파에 사돈이 와가지고 같이 이제 한
이거 한번 안 껴줘야 되는데 지 혼자 좋다고 하는 거야. 이거 좀 안아보라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무리 좋더라도. 지는 그건 늘 있으니까 항상 안고 올릴 수가 있잖아. 근데 그걸 안 해줘가지고 삐껴가지고 다시 내 사돈 안 본다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들은 이야기야. 여러분들 들어 그런 경험 있죠? 그 정도로 사랑을 받고 살았으니 얼마나 즐거운 인생이야, 태어나자마자. 그리고 이제 세상을 분별하기 시작할 때 유치원에 가지, 유아원에 가지, 요즘은. 그 다음에 유치원에 가지, 또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지.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저 이제 금이야 오기야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얼마나 사랑을 썼습니까? 그렇게 또 사랑하는 부모도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 좋았으면 됐지. 나중에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나는 너를 어릴 때 키우느라고 너무너무 행복했고 좋았다. 그래 지금은 좀 수수한 짓을 하지만은 막 그때 좋았으니까 막 그거 갚는 셈치고 좀 참아야 되는데 끝까지 집착해가지고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집착을 놓으라고 경전에서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항상 이야기. 그 보상은 이미 받아버렸어. 내가 이미 가불해서 다 받았다고. 자녀를 낳고 사랑하고 이뻐하고 아주 행복했던 그 순간에 이미 나는 다 자식에 대한 보상을 다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선조로부터 물려받고 내가 또 경험하고 또 뒷사람들에게 또 그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자식 낳아놓고 좋아했던 너무너무 좋아했던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도 어제 어디서 이제 그 마중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내하고 전혀 그저 그 아버지만 아는데 얼마나 이쁜지 그저 만져보고 싶을 정도야. 남도 그런데 하물